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네, 재계와 노동계가 구조조정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등 민감한 사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노동단체 간의 연대 파업, 이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우리나라 자동차 조선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동시 파업을 추진합니다. 두 회사의 노동조합은 나란히 사측과 올해 임금, 단체협약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표 결과는 늦어도 15일 오후까지는 나올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양측이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자대회가 열리는 20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독한 구조조정에 돌입한 조선업체들의 노동자들도 서울에 모여 연대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싸고 경제단체와 노동계의 대립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노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맞불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 인상 대시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장사가 어려워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계속 인상만을 주장한다면 소상공인을 범법죄로 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각 기업별 협력업체 경영난 등을 고려해 노동계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계와 노동계 현안들은 하나같이 대화와 양보, 타협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어느 한쪽에 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해법을 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내년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정해졌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5.2% 오른 월 134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1.73% 오른 월 44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해 급여별 수급자 선정에 활용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인 4인 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이하 가구로 정해졌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가구는 매월 최대 134만 원을 소득이 있을 경우 134만 원에서 소득을 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보다 5.2% 7만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29%에서 1%포인트 인상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맞춤형 급여의 선정 비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확정됐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월소득 179만 원, 주거급여는 43%인 192만 원, 교육급여는 50%인 223만 원 이하 가구에게 각각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48살 A씨 등 근로자 23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취업해 임금을 받는데도 고향 고용노동지청에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타낸 부정수급액은 1인당 최대 250만 원으로 모두 합하면 9,400만 원에 달합니다. 대부분 비정규직인 이들은 입사와 퇴사가 빈번해 감독기관에서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사업주의 허락 없이도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재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장하나 전 의원 등 20여 명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발의한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재발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도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직장맘 지원센터 개관 4주년을 맞아 이때까지 제기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62%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상담이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경북 동해안, 경주와 영덕, 울진 등 19개 해수욕장이 15일에 일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시, 군마다 피서객 유치를 위해 다양하고 풍성한 축제와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철저한 위생 안전 대책으로 사고 없는 해수욕장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포항에는 지난달 7일 영일대 해수욕장이 조기 개장했으며 7포와 월포, 화진, 구룡포, 도구 해수욕장도 지난달 25일 문을 열었습니다. 휴가는 기다려지지만 불황에 얇아진 지갑 탓에 휴가비는 부담스러운 때입니다. 어떻게 하면 휴가비를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김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성큼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벌써부터 설렙니다. 저 이번 말에 일본으로 휴가 처음으로 가게 돼가지고 직장 들어와서 첫 휴가여가지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휴가비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직장인들의 올해 평균 휴가비 지출 예산은 54만 원으로 2년 전보다 2만 5천 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황으로 지갑도 얇아졌는데 회사의 휴가비 지원마저 줄어든 탓입니다. 여름 휴가 뭐 3박 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되게 기대는 많이 되는데 비용을 생각하면 조금 부담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속형 휴가를 계획하는 사람들이라면 우선 카드사와 이동통신사들의 혜택부터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다양한 워터파크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통신사들의 경우 SK텔레콤이 제주도 관광지 할인, KT는 워터파크와 서울랜드 할인, LG유플러스는 해외 로밍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외로 휴가를 간다면 항공 마일리지 특화 카드를 쓰고 환전 수수료를 최고 90%까지 깎아주는 은행 앱을 활용하면 유리합니다. 기업들의 휴가비 마케팅을 잘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객을 상대로 추첨을 통해 휴가비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특종 차종을 사면 휴가비 50만 원을 지원하는 자동차 회사도 있습니다. 불황 속 휴가철일수록 미리 잘 살펴본 만큼 실속 있는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동욱입니다. 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한 가지 점검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빈집털이 예방인데요. 요즘에는 전문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더욱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남성들, 잠시 후 이들이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CCTV에 잡혔습니다. 한 층에 한 집만 있는 고급 아파트만 3주 동안 19곳이나 털었는데 최신식 도어락을 수동 드릴로 구멍을 내고 침입하는 수법을 동원해 이웃 주민들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안 센서가 갖춰진 고급 단독주택도 예외가 아닙니다. 39살 김모 씨 등은 보안업체가 출동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점을 노리고 수도권 외곽에 전원주택만 골라 털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안업체에 따르면 7월 말 일주일과 8월 중순에 침입범죄가 몰렸는데 주로 새벽 1시에서 5시에 침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빈집털이를 예방하려면 창문을 잠그고 출입문에 이중 잠금 장치를 하는 것이 좋고 창문이 열렸을 때 경찰에 통보되는 창문 열림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유나 신문, 택배와 우편물, 전단지 등이 집 앞에 쌓이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고 일정 시간 TV가 켜져 있도록 예약 기능을 작동시키거나 집 전화를 휴대전화 등으로 착신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장기간 비울 경우에는 빈집 사전 신고제를 이용해 경찰에 주기적인 순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오늘을 통계로 알아보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뉴스 앞서서 중대 발표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7월에 떠나게 됐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저를 두고 지금 어딜 가신다는 거예요? 네, 정말 고심 끝에 제가 휴가를 떠나게 됐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7, 8월이 본격적인 피서철이잖아요. 몸은 사무실에 있지만 마음은 바다로, 산으로 떠나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휴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좋은 친구와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 우리 친구 휴가가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데이터 뉴스는요. 휴가를 살려랍니다. 떠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네. 휴가 가신다고 하니까 부러운데요. 저도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잘 보냈다고 소문이 날까 열심히 고민 중인데요. 우리 직장인분들은 어떤 알찬 계획 세웠는지 살짝 엿볼 수 있을까요? 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081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 계획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올 여름은 해외보다 국내로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75.4%가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고요. 그 여행지로는 제주가 13.7%로 1위, 2위는 부산, 3위는 속초였습니다. 또 해외로 떠나는 직장인들은요, 일본은 28.7%로 가장 많이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태국, 또 필리핀, 베트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휴양지 얘기만 들어도 눈앞에 파란 바다가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휴가를 가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평생교육기업 휴넷이 직장인 835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4분의 1이 25.5%인데요. 네, 여름 휴가를 쓰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가 처지했고요. 다음으로는 회사 업무가 너무 많아서, 또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눈치가 보여서 순이었습니다. 또 휴가를 쓰는 직장인 중에서도 휴가 기간 동안에 집에서 휴식을 하거나 자기 개발을 하겠다는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불경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직장인들에게는 아무래도 휴가가 사치다 이런 분위기가 퍼져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다면 올여름 휴가를 대하는 기업들의 태도는 어떤가요? 네, 조금 의외의 소식일 수도 있는데요. 올여름 기업들이 7년 만에 가장 긴 휴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529개 기업을 조사했는데요. 올여름 휴가 일수는 평균 4.4일로 지난해보다는 0.3일 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같은 수치이기도 한데요. 불경기에 왜 휴가 일수가 느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죠? 기업들 사이에서는 경기가 나쁠수록 비용 절감을 위해서 오히려 휴가일을 늘리는 반비례 계산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름 휴가를 늘린 기업 중 41%는 근로자 복지 확대를 이유를 들었지만 2, 3위를 차지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생산량 감축, 또 연차 수당 등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는 응답자까지 합치면 무려 53.5%에 달했습니다. 결국 비용이 가장 큰 이유라는 건데요.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듯 최근 큰 타격을 입은 조선사들은 역대 최장의 여름 휴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중공업의 휴가 기간은 11일로 연차까지 사용하면 최대 19일까지 늘어나서요. 역대 가장 긴 여름 휴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기분 좋은 포상 휴가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요. 고통 분담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휴가 떠나는 발걸음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휴가일은 늘었지만요, 반대로 휴가비는 줄어든다는 소식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휴가비를 지급할 예정인 기업은 전체 66.7%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줄었고요. 지급할 예정인 평균 휴가비도 지난해보다 3만 1,000원 줄어든 59만 1,000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줄어든 휴가비 소식을 들으니까 올해 유난히 국내 여행족이 많은 이유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는 휴가하면요, 이 문구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데 지금처럼 휴가를 가게 된 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휴가의 역사는요, 올해로 딱 80년이 됐습니다. 그전까지 휴가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휴가의 권리를 갖게 된 건 그야말로 노동혁명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휴가가 시작된 나라는 어디일까요? 글쎄요, 뭐 미국일까요? 어딘지 힌트 하나만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거 알려드리면 다 알려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힌트는 휴가의 다른 말, 바캉스 안에 있습니다.
바캉스요. 바캉스면 프랑스 말 아닌가요? 그럼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건가요? 네, 정답입니다. 이 세계 최초의 휴가는 1936년 프랑스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전국적인 총파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주 40시간의 근로제와 2주일 동안의 유급 휴가를 쟁취할 수가 있었는데요. 같은 해 7월에는 벨기에에서 유급 휴가제가 시행되면서 은혜로운 이 휴가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휴가의 창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의 휴가는 조금 특별할 것 같아요. 네. 프랑스의 휴가 풍경은 어떤가요? 네, 프랑스의 휴가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바캉스의 어원만 살펴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캉스의 어원인 라틴어 바카디오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비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캉스철이 되면 파리를 비롯한 도시는 말 그대로 텅 비고요. 모든 업무는 마비된다고 합니다. 프랑스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연간 최소 의무 휴가 기간만 5주에 달하는데요. 이때 인구의 절반가량이 휴가를 떠난다고 합니다. 네, 인구의 절반이라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명절 풍경이 프랑스에서 휴가철에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프랑스에서 바캉스는 가장 중요한 연례 행사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매년 전 세계 26개국의 직장인을 대상으로요, 유급 휴가 비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유급 휴가가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브라질, 스페인으로 1년에 30일 동안의 휴가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휴가 사용률도 이 세 나라가 가장 높아서요. 100%, 그러니까 30일의 휴가를 다 썼다고 합니다. 반면에 미국의 휴가 사용률은 73%, 일본은 60%를 기록했고요. 한국은 15일 중 40%인 6일밖에 못 써서 조사 대상국 중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의 실제 휴가일이 프랑스, 브라질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의 통계 결과도 놀라운데요. 흥이 넘치는 미국인들의 휴가 사용률이 73%밖에 안 된다니까 좀 의외인데요. 네, 안 그래도 요즘 미국에서 휴가를 가지 않는 미국인이 사회 이슈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관광협회가 해마다 발표하는 직장인 휴가 사용 실태를 보면요. 미국 직장인들은 2000년까지 평균 20.3일의 휴가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제는 16.2일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도 미국 직장인 중 55%가 유급 휴가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사라진 휴가일들만 모두 합쳐도요. 180만 년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쯤 되면 삼가 휴가의 명복을 빌 때도 됐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한 휴가일을 포기했네요. 자, 우리의 착한 친구 휴가가 정말 위험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휴가를 안 쓰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미국인들도 불경기 때문에 휴가 떠나기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걸까요? 네, 미국 내에서도 휴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미국인들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는 실업률도 불황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스마트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랑 휴가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하면서 일과 여가의 경계가 사라지고 일에 대한 몰입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미국 직장인들이 사무실을 벗어나서 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여러분, 스마트폰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네, 전에 핫키워드에서도 왜 메신저 감옥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스마트폰이 가져온 폐단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퇴근 후뿐만 아니라 멀리 휴가지에서도 회사 연락을 받아야 하는 직장인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벼룩시장 구인구직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름 휴가 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인 72.6%가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도 연락에 바로 응한다,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연락한다, 상사나 거래처면 받는다 등 어떤 식으로든 답을 한다는 응답자가요, 76.3%에 달했습니다. 네, 안 가나 못 가나 따질 수도 있지만요.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휴가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휴가 쓸 때부터 눈치 보고, 휴가 가서도 눈치 보고, 다녀와서도 또 밀린 업무 때문에 눈치 보고요. 정말 휴가 때문에 눈칫밥만 먹어야 하는 직장인을 좀 구원해줄 뉴스는 없을까요?
네, 휴가를 너무 많이 쓰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오히려 그 반대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예측 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의 조사에 따르면요, 유급 휴가를 다 쓰지 못한 직장인은 전부 사용한 직장인보다 승진이나 보너스를 받을 기회가 6.5%나 낮다고 합니다. 휴가도 포기하고 소처럼 일만 한다고 해서 더 큰 인정을 받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번 뉴스를 준비하면서 명언을 하나 알게 됐거든요. 휴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방금 휴가를 다녀온 사람입니다. 네, 우리 직장인들 쉬어도 정말 피곤하시죠? 이번 여름 휴가만큼은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정말 힐링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휴가를 살리면 업무 스트레스로 찌든 직원도 살고 또 기업도 산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여행 효과로 경제까지 활성화되니까요. 정말 일석삼조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빨리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가 마지막 날은요. 집에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바캉스의 후유증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강설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